네, 안녕하세요. 이것이 데이터 분석이다 강의 영상입니다. 오늘은 5장 종합 예제 분석 챕터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예제인 중고나라 휴대폰 거래 가격 예제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네이버 중고나라라는 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여기에 SKT, 뭐 LG U+, KT 같은 통신 3사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는 핸드폰 공시 가격 데이터를 직접 크롤링해서 제가 재가공한 데이터임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번 예제에서는 지금까지 이 챕터의 1, 2, 3, 4장에서 학습했었던 모든 데이터 분석의 과정을 종합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나 뭐 분석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예제는 중고나라 데이터 예제고, 두 번째 예제는 추천 시뮬레이션 예제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예제를 보면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새로운 이론이나 분석 방법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예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고, 뭐 주로 피처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초기 피처들을 활용해서 예측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 예측 결과를 활용을 해서 예측에 유의미한 피처가 뭔지를 추가적으로 탐색해보는 스텝이 되겠네요. 이 단계에서 바로 랜덤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혹은 리그레션 모델, 이 모델들이 유의미한 피처를 뽑는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다지 정확한 지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정확하게 피처의 중요도를 알아볼 수 있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예측 분석을 더 잘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피처를 엔지니어링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2장과 4장에서 학습했었던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감성 분류 분석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엔지니어링 된 피처를 이용을 해서 최종 가격 예측을 다시 수행합니다. 이것이 데이터 분석이다 책에서는 이 과정들을 예제로 만들었는데, 그 예제는 이번에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도 뭐 프로그램을 직접 뭐 콘솔 창을 띄워서 실행을 한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피터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는 정도의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 직관적인 설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 나무라는 알고리즘을 응용한 거예요. 이 의사결정 나무는 지난 4장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피처 단위로 조건을 분기해서 정답의 집합을 좁혀나가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마치 20곡의 놀이에서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과 유사하고, 이를 도식화하면 생김새가 이렇게 나무 모양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이런 의사결정 나무들을 숲처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각각의 나무들을 학습을 시킨 뒤에 앙상블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각 나무마다 분류된
분류의 결과 혹은 예측 결과를 합산해서 투표를 한다든지 합산을 해서 결과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회귀 예측과 분류 예측을 두 가지 모두 다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앙상블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앙상블이라는 단어는 보통 음악 같은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건데,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뭐, 2인 이상에 의한 가창이나 연주를 의미해요. 데이터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앙상블이라는 거는 두개 이상의 러너, 이 러너들이죠.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앙상블이라고 함은 각각의 나무들이 되겠죠. 이 나무들에 의한 합산 결과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1번 나무 모델은 1번이라고 정답을 예측했고, 2번도 1번, 3번은 2번이라고 예측했으면 정답이 1번일 것이다 라고 이 숲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앙상블을 사용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들이 조율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내놓는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예제 분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